페미니 복화 이해유 먼저 단어들부터 살펴보고 문장도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very very v e r y 오케이. 그래서 old old 예. 그래서 she she 남 good good g o d 그래서 kind kind k i n d 오케이. 그래서 funny f u n n y 오케이. 좋고요. young y o u n g 오케이. 좋고요. friend f r I e n t 오케이. 좋고요. 그래서 happy 오케이. 그래서 happy, young, funny, kind, good, old 공통점은? 공통점은? Old, good, kind, funny, young, happy. Happy people, young people, funny people, kind people, good people, old people.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Old people 하면 뭐예요? 늙은 사람들. Good people. 좋은 사람. Kind people. 친절한 사람. Funny people. 재밌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재밌는, 친절한, 좋은, 늙은, 젊은, 행복한. 전부 다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래서 문장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기 위해서 뭐가 등장할까요? is. be 동사가 등장하겠죠. am, is, are 중 하나가 문장 카드에 계속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나머지 애들 very 이런 애는 무슨 시라고 하느냐, 이런 애를 보고는 어찌시라고 합니다. 왜 어찌시냐고 하면 very old 한 뭐예요? 매우 늙은. 어찌 늙었다고? 매우 늙었다고. very와 같은 애들은 어찌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riend 같은 애들을 보고는 무슨 시라고 합니까? 이름시. 그렇죠. 이름시 명사라고 하죠. 어떤 무엇, 누구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이름시입니다. 문장 카드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화 이해유 비동사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잠깐만요. 셔플 좀 풀고요. 오케이. 그래서 My friends 하고 S 붙여야죠. 친구들 여러 명이니까 여럿의 형태로 써야 되겠습니다. My friends. Okay. My friends. Fred is funny. Fred is funny. Fred is funny. 됐습니까? Okay. Funny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뜻이 웃기다가 아니고 웃긴이라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가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웃기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웃기니? Who is funny? Who is funny? 라고 물었더니 who에 대한 대답? Fred is funny.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very funny. 그렇죠. 어, 그 위에 He's very funny. 매우 웃긴다. He is very funny.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넣어서 어찌 시인 매우를 넣어서 funny라는 어떤 시를 이 녀석이 하는 일이 뭐 해주고 있다?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찌 웃기다고? 매우 웃기다고. He는 뭐 대신 왔나요? Fred. 그렇죠. Fred 대신 왔죠. Fred is very funny. Fred 엄청 웃겨.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Kathy? 어. Kathy is kind. Kathy is kind. 어, 그 위에. Kathy is kind. Kathy라고 하는데 Kathy라고 읽으면 되고요. Kind 마찬가지. Funny하고 똑같이. 예, 안녕히 가세요. 어떤 친절한이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 붙여서 친절하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o is kind? Who is kind? 누가 친절하니? Kathy is kind. Who is kind? Kathy is kind. Okay.
계속해서 She is very kind. 그래서 very를 넣어서 어찌 어떤 매우 친절한 kind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She is very kind. 이와 같이 어찌 she는 어찌 어떤을 만들어서 또 어떤 she를 강조할 때 쓸 수가 있어요. she는 뭐 대신 왔죠? 누구였더라? KT 대신 왔죠. KT is very kind. KT is kind. She is very kind. Okay, 계속해서 Olive is old. Olive is old. Olive is ol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old? Who is old? 누가 늙었니? Olive is old. Olive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남자 이름 같아요? 그런데 얘가 나올까요? She is very old. She is very old.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어요? Olive. Olive. 그래서 Olive는 남자다, 여자다? 여자. 여자 이름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오케이. Harry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 남자. 그러니까 다음엔 이게 나오죠. He is very happy. He is very happy. He is very happy.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다 맞았고요. 말하기도 다 맞았고요. 묻고 답하는 거 몇 가지 추가로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100점 각이라더니 맞네. 오케이. 소희.